낙엽이들 안녕하세요, 프리타입니다. 오늘은 낙엽이들이 그동안 보고 싶어 해주셨던 최근 근황도 얘기하고 좀 편안한 무드로 수다 떨면서 메이크업 하는 듯한 느낌으로 찍어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독감에 A형 독감에 좀 심하게 걸렸어서 지금 회복을 하는 중이라 중간중간 좀 기침을 하거나 목소리 상태가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점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면 제가 일본에 출국을 해서 뭔가 오늘 영상을 찍어야만 또 빨리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욕심에 켰어요. 최근에 저의 근황을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저에게 큰 행사들이 좀 몇 개가 있었는데 레페리 행사도 있었고 그 레페리 행사에서 제가 브랜드들에게 직접 시상을 하는 진짜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도 있었고 생애 첫 플리마켓도 그저께 마쳤는데 이제 플리마켓 전날 레페리 행사 때부터 약간 시름시름 앓더니 그 다음날부터는 열이 펄펄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요즘 유행하는 독감 이라고 하셔서 이제 약도 먹고 했는데 제가 지금 독감에 걸렸어서 피부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 것 좀만 양해해 주세요. 제가 이제 독감에 걸려서 한 하루 정도를 어제 병원에 갔을 때 밥을 아예 못 먹은 채로 갔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좀 기력이 없긴 했는데 그래도 독감인지 아닌지도 알아야 되고 제가 또 일본에 출국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일단 병원에 갔는데 독감 판정을 확진을 받고 이제 제가 너무 기력이 없으니까 수액을 맞고 이제 집에 오려고 수납을 하는 도중이었는데 제가 갑자기 머리가 너무 핑 어지럽고 막 속이 약간 울렁울렁 거리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요거 최근에 몇 번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바이오던스 포어 타이트닝 콜라겐 크림. 굉장히 좀 쫀득거리는 제형이고 리치해서 지금 같은 피부 상태에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좀 바르고 너무 또 메이크업 하는데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스펀지로 한번 닦아내줄게요. 아무리 겨울이어도 이렇게 스킨케어가 겉에 겉도는 양이 많아버리면 무조건 당연히 뭉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리해주시는 거는 필수예요. 피부 항상 바깥쪽 결 따라서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좋습니다. 요거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송민이 놀러 왔을 때 송민이가 추천해준 제품인데 UV 브라이트 쿠션. 요건 이제 선 쿠션인데 SPF35에 PA++++ 막 엄청 강하진 않지만 데일리 선케어 가능한 정도고 되게 좋다 해서 기대하면서 근데 이게 해외 배송이라 조금 걸려서 오늘에서야 받아서 바로 써보려고요. 오, 되게 자연스럽게 되네요. 여튼 그래서 제가 너무 갑자기 어지러워가지고 이제 수납해주시는 간호사분께 원래 혹시 수액을 맞으면 이렇게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나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근데 그렇게 여쭤본 거를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을 잃고 그대로 쓰러진 거예요. 근데 따개비들 저거 너무 시끄럽나요? 제가 지금 사실 집을 청소를 하고 향을 피우고 있어가지고 창문을 열었는데 제가 향 저거 거의 끝나면은 창문 얼른 닫을게요. 이게 선쿠션인데 엄청 밀착력이 엄청 좋아요. 되게 얇게 발려요. 제가 엄청 잘 쓰는 넘버즈인 선쿠션보다 훨씬 얇고 밀착력이 있게 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커버력은 그거보다 떨어져요. 진짜 그냥 밝혀주는 정도? 커버력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선생님이랑 간호사분들이 저를 막 엄청 다급하게 깨우시고 계속 또 숨쉬라 하시고 저 눈 이렇게 막 열어보시고 그게 이제 그 다음 기억이거든요. 그 중간중간은 아예 제가 이제 기절을 했던 거죠. 요거는 입생로랑 뚜쉬 에클라 글로우 팩트 쿠션. 요즘에 너무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요. 선물 받은 건데 B10번 컬러고 컬러가 너무 예뻐요. 제 피부색에는 좀 밝은 편이지만 워낙 얇고 좀 피부 표현이 예쁘게 표현이 돼서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쉬망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좀 중앙 위주로만 얇게 발라주도록 할게요. 요즘엔 다크서클도 너무 완벽하게 안 가리고 그냥 좀 자연스럽게 냅두는 피부 표현을 선호하고 있어요. 시간 지났을 때도 오히려 그게 자연스럽고 예뻐 보일 때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상황에 원래 그 의사 선생님께서 바로 구급차 부르라고 그러실 정도였거든요, 그때 상황이. 그러다가 이제 제가 수액도 맞고 주사도 막 두 대 맞고
받고 한 2시간 정도 안정을 취하니까 좀 많이 괜찮아져서 이제 집으로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했던 게 원래 6시 다들 퇴근을 하셔야 되는데 저 때문에 막 거의 8시 돼서까지 퇴근을 못 하셨어요. 이제 개인 병원이셨는데 여튼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요번에 느낀 게 건강이 정말 최고고 중요하구나 그런 걸 느끼고 더 밥을 열심히 앞으로 챙겨 먹으려고 합니다. 아, 근데 따개비들 저 선쿠션이 약간 마무리감이 보송하게 정말 내 피부처럼 연출이 돼서 그런지 저걸 바르고 이 선쿠션을 바르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약간은 매트하게 표현되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막 건조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좀더 이렇게 파우더 비한 느낌? 평소보다는? 그래서 따개비들도 진짜 독감 너무너무 힘들고 지독하니까 사람 많은데 갈 때는 혹시나 마스크 꼭 끼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약간 이런 슬프고 무서운 얘기는 이쯤에서 그만하고 이제 조금 밝고 행복한 저의 플리마켓 썰을 풀면서 지금 끼고 있는 렌즈는 오렌지 샤인 터치 브라운 그거 선물 받아서 오늘 처음으로 껴봤어요. 근데 평소에 제가 선호하는 렌즈의 색상보다는 좀 밝은 편인데 직경이 그리 크지 않고 또이 외곽이 자연스러워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데일리 렌즈로 정말 괜찮은 느낌?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제가 언박싱을 올렸었는데 거기에 메이크업 문의가 역시나 많았고 저도 그날 메이크업을 엄청 마음에 들어 했는데 그날도 하필 메이크업 영상을 안 찍었어요. 그래서 그 메이크업을 약간 너무 똑같이 한다 느낌보다는 최근에 좀잘 쓰는 제품들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택배들 엄청 많이 받아서 택배들 까보면서 그 느낌스대로 또 요즘 제가 좋아하는 그 느낌이 그런 느낌이랑 비슷해서 한번 편하게 얘기하면서 메이크업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눈썹은 제가 요즘에 머리가 어두워지니까 핑크색조로 특히 메이크업한 날은 일부러 좀더 흑빛으로 느낌을 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빗어주고요. 그리고 브로우 펌을 최근 해서 이렇게 앞에를 이렇게 세우면 이렇게 쓰거든요, 그대로. 그다음에 눈썹 그리기 전에는 꼭꼭꼭 파우더 처리를 해줘 놓고 떡지지 않게 브로우를 위에다 그려줍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플리마켓 한 얘기 해드린다 했잖아요. 플리마켓을 코프라는 브랜드 아시죠? 코프 브랜드 사장님이 이대 패션을 졸업하신 사장님들 몇 분이서 창업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대를 나왔고 해서 중간에 지인은이 아니라 겹치는 지인분들이 이제 몇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스타도 알게 되고 저는 그거 모르고서도 코프라는 브랜드가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막 구매를 해서 입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런 학연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장님께서도 이제 저를 알고 계셨고 이제 지인의 지인으로서 이제 서로 인스타 친구를 하고 하다가 그 사장님께서 플리마켓 이번에 참여하는데 혹시 하실 생각 있냐 이렇게 제안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일단 사장님이 나가시는 플리마켓이고 뭔가 저도 한 번쯤은 플리마켓을 꼭 해보고 싶었던지라 바로 흔쾌히 하겠다고 했어요. 또 마침 그때 일정에 뭐가 없기도 했고 해가지고 그렇게 저의 인생 첫 플리마켓을 호다닥 잡게 됩니다. 근데 이 플리마켓이 생각보다 할 일이 많고 또 준비할 것도 많고 가서 뭔가 대응을 해야 되는 인원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일단 혼자서는 절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완전 부랴부랴 그날 되는 사람을 막 겨우 구해가지고 막 가족들 동원하고 해가지고 이제 총저 포함 4명이서 가서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요즘엔 약간 요런 느낌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저의 목적은 뭔가 제가 이렇게 어쨌든 저를 봐주시는 분들의 정말 감사한 관심과 사랑으로 수익도 내고 있고 그런 거를 정말 마음은 항상 감사한 걸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뭔가 보답을 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어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기부였고 기부를 하는 그것을 저는 인플루언서니까 되게 좋은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처음에 사실 플리마켓을 하겠다 했을 때는 요것까지 생각이 나진 않았지만 준비를 하다 보니 기부도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어쨌든 저의 그 목적 자체가 기부 금액이 엄청 크면 좋긴 하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수익 창출은 아니었어서 제 가격을 정말 저렴하게 플리마켓에서 냈었어요. 이렇게 어쨌든 에보니 펜슬로 부족해 보이지 않게 하고 여기 한번더 찝어서 판판해 보이지 않게 눈썹을 요즘엔 조금 진하게 잡아주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2, 30만 원짜리 옷들도 다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제가 내놨었거든요. 제일 비싼 게 5만 원짜리, 제일 싼거 1,000원, 1,000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아프기도 했어서 정산을 아직 하지는 못했어요. 얼마를 했나? 근데 대략 계산해보니 몇백이 나온 것 같은데 그건 추후에 또 게시글로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그렇게 플리마켓을 하니까 저는 진짜 좀 걱정을 했어요. 맨 처음에 오픈을 했는데 아무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날이 하필 또 한파주의보가 갑자기 터져서 진짜 말도 안 되게 추웠어요, 진짜. 그래서 그런지 아니나 다를까 오픈했는지 아무도 저희 부스에 안 오고 옆에가 남성 브랜드 그거였는데 진짜 저희 쪽은 아무도 안 오고 다그 남자 브랜드 매장 쪽으로만 가셨었어요, 모든 분들이. 기다리다가 이제 한분한 분씩 따개비들이 오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딱 왔던 따개비를 잊지 못해요. 누가 와도 따개비인지 알 정도로 오자마자 이러고 저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개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막 안아주고 너무 반갑다고 일단 너무 미안한 거예요. 또 너무 추워가지고 반갑고 미안하고 막 그런 복합적인 감정 속에 또 옷은 보게 이렇게 해드려야 되겠고 그렇게 이제 한분한분 하다 보니까 따개비들 이제 뒤에 또막 몰려 계시고 알고 보니 그 지하에 줄을 서 계셨더라고요. 또더 미안해지는 거예요. 일단 눈썹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밑으로 넘어가 볼게요. 근데 이제 따개비들이 막 제가 분명 빈손으로 오라고 했는데 저 주겠다고 또막먼길 오는데 막 선물이랑 편지랑 써갖고 저한테 막 주고 울산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창원 거기도 계시고 진짜 저쪽 끝에서 막 다들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그렇게 멀리서 안 와도 충분히 힘들 날씨인데 제가 또 얼마나 죄송스러워요. 이제 눈을 해줄 건데 요즘 제가 활용하는 방법이 완전 쿨한 색조들이랑 이런 뮤트하고 브라운기 많이 도는 이런 두 가지 팔레트를 같이 사용하면 훨씬 활용도 높고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딘토 찰스 디킨스랑 그리고 뮤드의 바닐라 티라떼 요거 두개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일단 눈 위는 바닐라 티라떼 요걸로 발라줄게요. 그래서 이제 따개비들이랑 사진도 엄청 찍고 이제 얘기도 하고 그렇게 보냈죠. 이 바닐라빈 라떼에서 이 컬러 눈 위에 깔아줄게요. 뭔가 따개비들을 항상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만나다가 근데 온라인으로 만날 때도 내적 친밀감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직접 보고 막 대화도 하고 얼굴도 보고 이름도 듣고 하니까 느낌이 이상하고 더 이게 좀 진짜처럼 다가온다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너무 이게 딱 와닿아서 아 진짜 이런 자리를 정말 많이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잠깐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오래 볼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전 너무너무 좋았어가지고 집에 와서 또 따개비들이 좀 편지 읽고 선물도 다시 까보고 하는데 저 진짜 솔직히 좀 편지 보면서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늘 유튜브를 하면서 사실 모든 유튜버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유튜브를 하면서 고민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요즘에도 저도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고민을 조금 더 눌러주는, 안정시켜주는 그런 문구들이 편지에 되게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되게 감사했고, 그리고 막꽃 선물이랑 키링 선물이랑 진짜 너무너무 많았어가지고, 제가 정말 더 열심히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 전날 했던 레페리 어워즈에서도 제가 라이징 스타 부문 시상을 했었는데, 이거 눈 뒤쪽에 발라줄게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작년부터 되게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근데 저도 유튜브를 한지 벌써 5년 차란 말이죠, 따개비들. 생각보다 되게 많이 됐죠. 근데 정말 누군가 봐주지 않아도 뭔가 계속 제가 그냥 이 일을 좋아해서 저는 했을 뿐인데 새삼 제가 또 32만 유튜버라는 게 그것 또한 너무 감사하고 또더 책임감을 갖게 되고 더 뭔가 자긍심이 생기는 그런 자리였어서 요 최근에 이 행사들이 저에게는 정말 기대 이상으로 아주 큰 새로운 감정들을 다시 깨우쳐 줘가지고 저에겐 너무 독감은 얻었으나 너무
중요한 행사였다. 사실 요즘에 하는 많은 고민은 어떻게 하면 뭔가 어디서나 볼수 있는 그런 흔한 콘텐츠 말고 더 특별한 걸 가져올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한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런 고민만 하지 말고 일단은 콘텐츠를 더 자주 보고 싶어 해주시니까 많이 가져오고 어쨌든 근데 그거를 뭐 이렇든 저렇든 오래 보여주려면 오래 따개비띠리를 함께 하려면 건강 관리 제가 정말 더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섀도우 작업은 요 정도만 할까요? 너무 많이 해도 따개비들도 따라하기 힘드니까. 근데 오늘 컬러감 딱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모브 핑크빛? 요 정도로 해주고 요즘 또잘 쓰는 요거 꼭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릴리바이레드 젤라이너 멜로우 코랄. 일단 저는 따개비들 어둠 같은데 들어가는 부분에 그냥 생으로 어둠으로 가게 되면 좀 어색하거나 떠 보일 수가 있어서 꼭 요렇게 색감 섀도우라든지 펜슬로 한번 이렇게 잡아줘요. 근데 그게 절대 탁한 컬러면 안 되고 요런 색감 컬러. 이렇게 하면 더 오묘해지면서 안으로 쏙 들어가고 눈이 더 그윽해지거든요. 그리고 여기 뒤트임. 색깔이 되게 예쁘고 탁해지지가 않아서 그냥 쓱쓱 이렇게 막 해도 예뻐요. 근데 이건 라이너기 때문에 지속력도 오래 가고요. 완전 어두운 부분과 이 밝은 부분을 연결하는 중간 다리 역할이 꼭 필요한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울먹이는 느낌 또 주고 싶다면 눈동자 아래 여기 부분에 칠해도 이렇게 뭔가 이런 느낌? 좀더 잡히죠. 근데 어두워지지 않아요. 컬러가 워낙 이런 느낌이라서. 그리고 위에도 발색 라이너를 할 거지만 그 위에다가 이런 거 한번 깔아주고 발색 까는 거랑 그냥 갈색 냅다 올리는 거랑 달라서 이거 먼저 올려줍니다. 이렇게 먼저 브론저 넣고 그리고 립 라이너도 돼요. 광고가 아닌데 너무 괜찮아서 그쵸? 이런 식으로 립 라인 먼저 잡아놓을까요? 아이라이너니까 지속력도 오래 갈거 아니에요? 아, 여튼 제가 아까 마무리를 제대로 지었나요? 그래서 최근에 그두 행사가 저한테 너무 크게 정말 다가왔었다. 기대 이상으로. 그리고 너무 많은 분들에게 또막 그런 기회를 주신 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린다. 이 말을 지금 얼굴 너무 웃기지만 꼭 하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을 빌어서 감사드리고 더 앞으로 열심히 하는 프리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속눈썹 먼저 찝어주고요. 요즘 속눈썹이 또 많이 빠지고 이런 행사도 제가 막 입고 하다 보니까 속눈썹을 다시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깜빡 속눈썹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고 한기둥짜리로 이제 두 갈래 돼 있는 거 쓰는데 빨간색을 제일 많이 쓰는데 빨간색을 지금 다쓴것 같아서 오늘은 요거 옐로우 10ml 볼드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하기 전에 요거 샤프 소 심플 브라운으로 먼저 눈을 채워줄게요. 완전 점막이랑 이렇게 채우면 확 달라지죠. 채우고 앞꼬리부터 연결하고 뒤로 살짝만 이렇게 빼주고요. 제가 요즘 또 다시 하는 작업이 요눈 아래 애교살 그림자 그려줄 건데 항상 저는 애교살 그림자 컬러감 있는 걸로 그려주잖아요. 요런 거나 아니 요런 두개 정도 섞어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애교살 부분에 일단 얘부터 잡아주고 갈게요. 이따가 눈 화장 끝나고 다크서클은 지울 거라서 얘로 먼저 이렇게 하고 요걸로 약간 진한 갈색 같은 거를 찍어서 위에 얘도 지금 같이 블렌딩 해줍니다. 사실 안 해줘도 괜찮을 정도로 섀도우 작업을 해놨지만 그래도 또 해주면 다르거든요. 해주고 더 부드럽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뒤에까지 이어주세요. 그럼 여기 뒤에가 좀더 이렇게 풀어지면서 더 부드러워 보입니다. 더 날렵한 느낌보다는 부드러운 느낌으로 눈매가 바뀌어요. 그쵸? 여기랑 여기랑 또 미묘하게 다르죠? 그다음 이제 속눈썹을 총총총총 붙여줘 볼게요. 저는 여기 점막 투명 풀로 붙이는 걸참안 좋아하지만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가운데부터 붙여주면서 모양을 봐주는 편인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볼드라 그런지 붙이니까 평소에 제가 붙이는 것보다 더 진하네요. 그리고 저는 속눈썹을 여기 끝까지는 절대 안 붙이고 한 요쯤까지만 붙이는 것 같아요. 끝까지 붙이면 눈이 너무 길어 보이고 좀 부자연스럽고 화장이 진해 보여서 속눈썹을 붙인 게 티가 나서 끝까지는 안 붙이고 붙이다 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좀 말리고, 그냥 되게 또렷하다, 그쵸? 이제 눈을 좀 말리는 동안, 제사랑 플래시 휘그, 이 프로타주 펜슬로 약간 애교살에 부족해 보이는 컬러감 좀 채워주고요. 눈밑 정리하기 전에 이 홀리카홀리카의 디뮤어 요거 먼저 한번 눈밑에 깔아줄게요. 이게 또 나은이의 애교살 애정템인데 너무 예뻐서 제가 또 집에 마침 또 있더라고요. 나은이랑 저랑 화장품 취향이 아주 잘 맞아요. 예쁘죠? 계속 바르게 되네요.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다크서클을 피치 운초로 가려줄게요. 오늘도 짐 싸고 막 준비할 스케줄이 빡빡해가지고 촬영을 열심히 열심히 빨리 해보겠습니다. 와, 진짜 오늘 또 느끼네요. 이렇게 피부가 안 좋으니까 상태가 화장을 열심히 해도 잘안 먹어요. 지금 여기 다 뜨고 난리 났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보이시나? 이렇게 해주고 코 위는 다시 한번 밝혀줍시다. 메이크업 하기 전에 제가 코도 새로 시딩 받은 것 중에 메디힐에서 나온 그 파랑색 코팩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 궁금해서 써봤는데 피지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너무 확실히 뽑혀서 진짜 나 피지 케어 확실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 확실히 되고 원래 피지를 제가 그렇게 막 뽑으면서 약간 누르면서 관리를 안 해서 그런지 오히려 이렇게 빵꾸가 뽕뽕 뚫리면서 보이는 느낌? 그래서 그냥 나는 평소 하던 대로 라일락 온초가 들어있어서 이걸로 콧대 한번 밝혀줄게요. 와, 근데 코 피부가 너무 지금 제가 진짜 너무 안 좋아서 뭘 올려도 다 무너지는데요, 따개비들. 이게 화면은 잘안 보이죠? 네, 안 보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블러셔는 요거 먼저 주시팡 외로워도 슬퍼도 제가 럼미라이트가 단종된다는 아주 슬픈 소식을 들어서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 소식을 들었어서 뭐야, 어떡해. 각질 다 떴는데. 지금 일단 코에다가 이킬 커버를 한번 올려놔 볼게요. 킬 커버 씨, 힘내세요. 이 어퓨에 파스텔 블러셔 핑크 07이랑 바이올렛 01을 순서대로 올려줄 거거든요. 먼저 이 핑크 07, 이제 눈밑부터 좀 전체적으로 물들여주고요. 남은 거 인중. 제가 요즘 인중만 또 너무 초록빛인 경우가 항상 많아서 주변도 꼭 같이 저는 이렇게. 그다음에 이 라벤더빛. 가장 튀어나올 앞볼에만 눈 밑이랑 이어서 해주면 완전 뽕긋 대망의 클리오. 과연 오 잠깐만, 지금 저 갑자기 코 생겼죠? 클리오 컨실러가 유일하게 지금 까지지 않고 제 코에 지금 말도 안 되는 피부인 코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 정도로 만족을 하고 AOU 이게 엄청 얇게 잘 발리더라고요. 이거 롱래쉬로 이게 아무래도 은빛쌤이 제작하신 거니까 보통 속눈썹을 많이 붙여주실 거 아니에요. 아이돌분들이나 촬영 메이크업 할 때는. 그래서 좀더 너무 두껍게 절대 떡지지 않게 만들지 않으셨나라고 저의 뇌피셜. 하고 몇개 뭉쳐주고요. 너무 또 확실하게 다 뭉치진 않고 저는 특히나 오늘 같이 좀 두툼한 래쉬는 약간 떨어진 거 보여도 예쁠 것 같아서. 그래도 나름 그쵸? 안 부담스럽네요. 오른쪽도 정리해주시고 언더도 요즘에는 검정으로도 언더 많이 해서 오늘도 검정으로 해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됐고요. 하고 나서 꼭 제가 하는 붓펜으로 여기 콩콩콩 사이 메워주고 어색하지 않게 꼬리는 거의 빼주지 않고요. 약간 이렇게 정리만 해주고 쉐딩 해주고요. 어바웃톤 쿨쉐이드 이거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친구들한테도 완전 추천하고 있어요. 이 제품 좋아요. 색깔도 되게 예쁘게 나오고 너무 시멘트 색도 아니고 예쁩니다. 코드 팩트. 어바웃톤 팩트 부서져가지고 급하게 그때 기차역에 샀던 건데 얘도 잘 쓰고 있어요. 얘는 막 그렇게까지 하얗게 올라오진 않는데 정말 그냥 핑크빛 살짝 약간 얹어주면서 뽀얘지는 느낌? 이렇게 해주고 요즘 또코 쪽에다가 제가 약간 살이 쪄가지고 살안쪄 보이려고 코 쪽에 점을 찍어줘요. 그러면 이제 이목이 약간 집중되면서 살이 덜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답니다. 먼저 브로우로 하고, 그다음에 브라운 아이라이너로도 살짝 찍고, 마지막 쇼킹 블랙 토니모리 이걸로 콩안 동그랗게 찍어줘요. 이렇게. 잠시 이 카메라로 립은요, 일단 얘를 먼저 깔아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을 여러 개 받았는데, 요거 루즈 아티스트 벨벳 누드 101번. 요거 웜한 거를 먼저 깔아주고, 그다음에 어쨌든 핑크핑크 하기 위해 핑크따쌍을 좀 넓게 발라주고요. 쿨톤 분들은 얘만 바르셔도 돼요. 핑크따쌍부터.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저의 란제리. 진짜 언제 발라도 예쁜 이 란제리 바르고, 제 입술 주변을 정리하고. 코가 너무 지금 좀 그래서 차라리 블러셔로 좀 눌러야겠어요. 그리고 하이라이터를 조금 화려하고 싶은 날 요거를 해줬었어요. 디어 달리아 이거 엄청 예뻐요. 글리스 글로 하이라이터인데 엄청 입자가 좀 커요, 사실. 그래서 애교살에 발라도 좋을 정도로 입자 큰데 보이시죠? 요거를 이렇게 바르면 좀 화려하긴 하거든요. 이렇게 완전 화려 느낌. 콧대는 제가 맨날 바르는 디올 요거 핑크 부분을 콧대에 바르고 끝에만 이렇게 발라주고요. 인중 부족한 양감 부분에 발라주시고, 이제 화장이 마무리가 됐다 싶으면 픽서 이거를 또 많이 뿌렸을 때는 저는 약간 건조감 있어요. 너무 많이 뿌리지 말고 요즘엔 살짝만. 이것도 좀 맞나요? 요거를 뿌려주고 저 헤어스타일링하고 얼른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개비들 이렇게 스타일링까지 마치고 왔는데요. 약간 오랜만에 이런 비니도 써보고, 오늘 사실 하티코프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걸 택배로 뜯었는데 귀여워서 한번 써보고 싶었거든요. 사실 비니를 평소에 자주 쓰고 다니진 않지만 따개비들한테 보여줄 때만이라도 좀 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걸이 얼마 전에 보네트 새로 나온 겨울 신상인데 너무 예뻐서 샀어요. 사실 이런 엄청 볼드한 볼 목걸이가 하나 있으면 어떤 옷에 매치해도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착용을 해봤고, 제가 요즘 특히 느끼는 게 진짜 액세서리가 스타일링의 완성 같은 느낌? 그래서 요즘 특히 액세서리에 신경 써주고 있고, 안에는 이런 니트를 입었는데 이게 어깨 패드도 내장되어 있는 니트예요. 그래서 저 같은 어조비분들의 걱정도 덜어줄 수 있는 니트인데, 이 어깨 패드가 되게 부자연스럽지 않게, 어머, 제가 잘못 입었네요. 어깨 패드가 되게 부자연스럽지 않게 들어가 있어서 되게 퀄리티가 좋은 패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어주었고, 이렇게만 입어도 예쁜데, 보통 제가 또 약간 화이트 퍼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아마 아델리오 제품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요런 거 하나 또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어주면 좀더 화사해지고 또 따뜻하기도 하고, 뭔가 힙한 듯 약간 러블리한 그런 룩을 한번 완성시켜 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요건 크롭이라서 부담스럽지도 않고 좀 부해 보이거나 그런 것도 없는 가디건인 것 같아요. 머리는 좀안 감기도 했고, 뭔가 오늘 과한 스타일링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웨이브 있는 듯 없는 듯한 꾸안꾸 느낌으로 포장을 해보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뭔가 약간 색다르고 좀 마음에 드는 스타일링으로 완성이 된것 같아요. 오늘 메이크업이 따개비들 마음에 많이 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좀 수다도 떨면서 화장 찍어봤는데,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번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폰으로 색감 보여드리는 게또 항상 잘 보인다 하셔가지고, 약간 폰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으로 보입니다. 가끔 썸네일이랑 영상이랑 색감이 좀 달라요. 댓글을 달아주시기도 하는데, 피드백으로 그것은 폰으로 찍은 걸 이제 썸네일로 하거나 그런 경우일 때라서 제가 색 보정을 막 엄청 심하게 하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Cause I change to rhythm and blues.